안녕하십니까. 좋은강암병원 이비인후과 홍종철입니다. 오늘은 갑상선암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은 흔히들 아시다시피 내분비 기관의 하나로 신체 대사, 체온 유지, 태아의 뇌와 뼈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갑상선에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 혹이 생긴 것을 갑상선 결절이라고 하며 이 중 악성인 갑상선암의 비율은 5에서 10% 정도이며 그 암 중에서 갑상선 유두암이 가장 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갑상선암의 원인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제일 가능성이 큰 요인으로 지적되는 것은 방사선인데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그 지역에 갑상선암 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가족력을 꼽습니다. 그러므로 갑상선 결절이 있을 때 가족 중에 갑상선암, 특히 수질암 환자가 있다면 암을 의심하고 검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종양이 매우 크거나 최근에 갑자기 커진 경우 종양이 커서 식도나 기도를 눌러 호흡곤란이나 삼킴곤란을 일으키는 경우, 종양이 있으면서 목소리가 변한 경우, 종양이 매우 딱딱하게 만져질 경우, 종양과 같은 쪽 목에서 림프절이 만져질 경우 등은 암의 가능성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갑상선암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초음파 검사를 통해 결절의 모양과 개수를 확인하며 이 모양에 따라 악성 여부를 짐작하게 됩니다. 결절 모양이 이상한 경우 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얇은 바늘을 찔러 세포를 검사하는 새침 흡인 검사를 진행합니다. 요즘은 유전자 검사도 같이 진행하여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모양이 좋지 않은데 새침 검사에서 암으로 진단되지 않은 경우에는 진단적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갑상선암 치료는 수술이 원칙입니다. 수술은 목 부위를 절개해서 갑상선을 제거하는 절개수술과 로봇 등을 이용한 내시경 수술이 있습니다. 두 수술법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절개수술은 수술 시간이 짧고 조직 손상 빈도가 적으며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목 부위에 절개 형태가 그대로 보이는 단점이 있습니다. 내시경 수술은 겨드랑이나 유륜, 귀 뒤쪽이나 구강으로 절개해 기구를 넣어 수술하게 되는데 흉터가 눈에 잘 띄지 않는 대신에 절개한 곳에서 갑상선까지 수술 기구가 들어가면서 연부 조직 손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1cm의 이하의 유두암으로 전이가 발견되지 않으면 한쪽 갑상선만 제거하기도 하지만 이때에도 조직 검사 결과 림프절 전이가 많으면 재수술을 통해 나머지 갑상선도 제거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관절제 수술을 계획하고 수술실에 들어갔지만 재수술을 줄이기 위해 수술 중에 림프절 전이 유무를 육안이 아닌 현미경으로 자세하게 관찰하여 전이가 있으면 바로 전절제 수술을 진행합니다. 양쪽 갑상선을 모두 제거하고 나면 방사성 동위연소 요오드를 복용해 잔여 갑상선 조직을 모두 파괴하고 재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는 부족한 호르몬을 보충하고 재발을 억제하기 위해 갑상선 호르몬제를 평생 복용해야 합니다. 끝으로 수술 후 관리와 관련해서는 평소 하던 대로 하라고 조언드립니다. 일부 갑상선 결절이 요오드 결핍 지역에서 잘 생긴다는 이야기에 요오드가 많이 들어간 해조류를 많이 섭취하라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요오드 결핍 지역이 아니므로 극히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오드 섭취량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오드 함유 음식 섭취를 권유하지도 금지하지도 않습니다. 평소 드시던 대로 드시면 됩니다. 최근 의료계에서는 초음파 검사상 1cm의 이하의 결절은 바로 수술하지 않고 새침 흡인 검사를 하거나 초음파 추적 관찰할 것을 권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1cm는 절대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며 1cm 이하라도 림프절 전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1cm 이하라 하더라도 수술 후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가 60에서 70% 정도 됩니다. 전이가 돼도 크기가 작으면 수술 전 검사에서 파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나 CT 검사에서 림프절 전이가
의심되지 않았지만 막상 절제 수술 후 조직 검사 결과 림프절 전이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크기 외에도 암의 위치와 환자의 임상적 특성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데 1cm 이하라도 암이 의심되면 수술 권유를 하지만 결국 선택은 환자가 하게 됩니다. 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니며 주기적인 검사로 추적 관찰을 해야 합니다. 오늘 갑상선 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으로 조금이나마 환자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좋은 강한병원 이비인후과 홍종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